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꺾일 줄 모르던 더위도 이제 한결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일들의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런 계절이면 더욱더 깨닫게 되지요.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한국에서 오신 귀한 목회자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멀리 한국에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자, 포도나무 교회가 용인에 있죠, 경기도 용인.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지역에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서 이번에 오신 게 방문차 오셨죠? 아, 네, 저는 뭐 이렇게 몇 년 전부터요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안식월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안식월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네. 쉬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그 쉼의 결론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 네, 목사님? 뭐 이제 뭐 여기저기 쉴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세 아들 중 두 명이 미국에 있어서요. 아. 한 명 공부하고 있고 한 명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이제 손자들 보고 잘 쉬었습니다. 네. 자,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여주봉 목사님 손주들과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 내지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네네.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포도나무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지금 23년 됐고요. 아, 네. 24년째가 돼갑니다. 그렇게 하고 글쎄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편적이라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성경에 비추어서 뭐가 하나님의 길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따라간다. 물론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새로운 길을 좀 개척한다 그럴까요? 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주일 예배만 하다 2시간 반 드립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는 2시간 반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많이들 좀 주저할 예, 뭐 것 쉽지 같은데요. 않죠. 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요. 예, 예. 뭐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그렇게 그 드리느냐. 그러니까 시간 긴 게 오는 건 아니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 많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대개 한 시간 남짓 드려요. 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차례 드려야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그러면 그 중에 설교는 뭐 한 30분, 뭐 한 40분, 일반적으로요. 물론 네. 더 적은 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설교를 이렇게 본문 말씀 읽고 이제 많은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이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많죠.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년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보는 시간만으로도 많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는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그동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다 왔을 때 마치 채널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예배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30분 예배 드려봐야 혹은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려봐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심지어 어젯밤 늦게까지 봤던 텔레비전 연속극이란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들, 혹은 뭐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뭐 염려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죠? 그런 생각들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사실 예배 끝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왔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껍데기만 남죠. 그 2시간 반에 걸친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바가 그것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뭐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한 찬양을 처음에 30분, 아, 40분 드려요. 네. 근데 그냥 찬양도 이제 이해가 그런 거죠. 찬양도 그냥 그 뭐죠?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찬송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찬양 자체가 예배거든요. 성경에 보면. 네.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실어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선명히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온 마음으로 우리의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남 또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 역사를 나누는 그 나눔과 교제의 시간으로 인식하도록 네네. 만들어 가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광고가 설교와 꼭 설교와 광고가 네. 이런 얘기 잘 하는데. 네네. 자, 그럼 성도님들은 설교 1시간, 1시간 반을 잘 견디십니까? 훈련이 되십니까? 어떻게? 네, 우리 지체들은 2시간 반 예배 드려도요. 정말 이렇게 주님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물론요.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기를 열망하고 네. 이제 그게 옳다고 저는 믿는 거고요. 그렇게 아멘. 계속 가르쳐 왔고요. 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고요. 부족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기를 열망하고 주의 길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주일날 낮에 외부 강좌를 안 세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어느 날 한번 세웠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외국 선교하신 분인데 설교 시간 되니까 딱 노트를 꺼내더니 다 적을 준비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신앙 그러니까 훈련 잘 시켰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네. 훈련 시킨 게 아니고 아.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냥 듣고 지나가면 다 잊어먹거든요. 그럼요. 사람은 네. 그러니까 하나라도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가 있으니까 그분은 그래서 예배가 이제 2시간 반이 지나가는데도 더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지체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아, 예. 보니까 이렇게 뭐 지루하다거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23년, 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신데요. 네네. 그 개척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뭐 네, 이렇게 오긴 쉽지 않았습니다. 아, 예. 나눠주시죠. 지금 그 시기에 계시는 목회자님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실까 봐 네네네. 아, 이런 어려움들을 거쳐내서 이렇게 가시는 목회자님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포도나무 교회 처음 개척할 때요. 네. 이제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는 중에 저는 부지런히 하나님 길을 전하는데 성도 잘 안 받으려고 이렇게 좀 평행선 긋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도 부족했고 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죠? 그걸 그대로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라고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분당에서 개척하라고 그런 마음이셔서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요. 개척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얘기가 기니까 이제 줄이고 네. 이제 그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하니까 저는 침례교 목사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아직도 이제 장로교가 많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은 뭐 침례교 장로교 할 것 다 침체돼 있지만 네. 그 당시에 그래도 장로교 하면 똑같은 개척지라도 빨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국은 다르지만 한국은 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침례교인데도 이제 주변에 입주를 하니까 한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아, 분당교회. 그러니까 제가 섬길 때 개척교회인데요. 예. 한꺼번에 뭐 10명, 이번 주 10명, 다음 주 5명 뭐 일정 기간 동안 한 3개월 사이에 한 200명 방문한 거예요. 이상. 이분들은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 교회가 괜찮으면 이제 등록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지금 교회를 다녀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 말로는 쇼핑 어라운드를 한 거죠. 그렇죠. 교회를. 그렇죠. 네네. 네네. 예. 제가 그 용어를 안 쓰는 게 정말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니까. 예. 네. 그게 세상 얘기는 맞을지 몰라도 그렇죠. 교회에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죠. 뭐지 됐든 간에 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 한번 쉬어봤어요. 설교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다섯 명 남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시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해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10편, 24편, 6절부터 시작해서 아멘.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저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단순히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길을 행하기를 추구하기를 열망하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설교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먹자고 골목 가서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집 음식 맛있나 보자 네.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측은 그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겉으로는 이렇게 안 앉아 있지만 속으로 이렇게 딱 발짱 끼고 앉아가지고 한번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당신 설교 마음에 들면 혹시 내가 여기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 앞에 예배드린 자세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딱 보이면 저는 눈이 뒤집히더만요. 아하. 그러면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설교하면 제 앞에 느끼기에 뒤에가 쇠벽이 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팍 튀기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사람 중간에 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뭐지 뭐 싱긋이 웃고 갔다가 다음에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데 이제 그 당시 한 달에 그 뭐죠 월세만 해도 250만 원이어가지고 그렇죠.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교회 문 닫을지 모를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교회 시작하자마자 네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찾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그것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예배로만 네. 그 부분에 국한하자면 네. 그러니까 분당이 이제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주님 인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도 한 가정하고 우리 부부하고 네 명에서 이제 그 사택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는 이제 계속 준비하는 거죠. 네. 저녁 예배는 이제 그분은 서울에 사시니까 가까운 교회 가고 저는 가까운 교회 간 거예요. 근데 목사가 교회를 안 다녀오면 괜찮은데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여튼 이런 거예요. 네. 그걸 보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되게 이제 묵도로 시작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했어요. 그다음에 네. 찬송 하나 해요. 네. 자 그러면. 찬송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예.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물어보면 다 하나님께 드린 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나의 영원하신 기여 찬양 드린다 그래요?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여. 그러면 원래 그 가사는 하나님 당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아멘. 그 얘기잖아요. 생명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합니다. 네. 나의 생 다 가도록 나 함께해 주세요. 이런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높이 그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인도한 목사님도 같이 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조차 안 해요. 그냥 노래로 부르는군요. 익숙한 찬양.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온갖 관심은 사람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예요. 누가 저 같은 경우 방문에 들어가면 저녁에 사람도 많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그 교회는 그렇게 건물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네, 방문해서 네. 알 수 있어서 나예요 뭐나 이렇게 앉으라는 거죠. 성도들은 서로 와가지고 생명보다 귀하다 이러고 인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식조차 안 해요. 누가 저를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옆에서 저를 칭찬한다고 아 우리 목사님 존중해요 막 그러면서 저는 의식조차 안 하면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입으로만 그러고 있다면 제가 엉덩이를 뻥 차면서 그만 둬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대표기도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근데 들어보면 알지만 정견 발표예요. 그리고 또 찬양 하나 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원래 설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그 삶을 조정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게 모세 여경 그렇고 구약의 선지서 그렇고 뭐죠 시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그게 복음서가 그렇고 그게 서신서가 그렇고 다 그런 거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자만 빼면 민방 교육 시간에 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세상적인 윤리 몇 가지 나누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윤리를 포함하지만 세상적인 윤리 몇 가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은 아니고 그게 당연히 우리 윤리적인 수준은 세상의 윤리적인 수준보다 높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목적에 삶이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기도문 예배를 끝내요. 주기도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고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잖아요. 네. 예배 시간에 끝날 때 외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하나 또박또박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세로 이 기도문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하나의 그 순서가 되어져서 정말 마음도 없이 이걸 외우고 끝나면 이 예배가 참된 예배고 안 외우면 뭔가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도 안 하고 나온 것처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성경과는 완전히 거리가 천리만이 떨어져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잖아요. 네. 갔다 오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비주셨던 것 같아요. 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방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한 30분 동안 하나 회개했어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의 입술 뿐인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 좀 견딜만 했고요. 어떨 때는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엎드리고 있어야 제 자신이 살 수 있었어요.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예배에 대한 이해부터가 너무나 인본적이고 율법주의고 정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하러 앉아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하는 마음조차 없는 이런 게 보여질 때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언제가 교회가 문 닫을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인들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매번 새롭게만 시작할 수 있겠어요. 나이는 들어가는 자꾸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만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이렇게 전하고 앞서가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안 오지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당하면 춘추전국시대거든요. 정말 큰 교회들만큼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이렇게 참 귀하게 세워가시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정말 귀하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주년인데요. 근데 4주년 이제 돼가는데 10년째 이제 용인에서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지가 분당은 비싸고 또 많지 않으니까요. 부지를 구입해서 지어서 오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주의 은혜라. 네. 전적인 예. 하나님 은혜인데 이렇게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한국의 침례교회 그렇게 뭐 이렇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작거든요.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네. 그리고 숫자적인 면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 물론 짧지는 않지만 훨씬 많이 성장한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예.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전혀 숫자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반대했는데도 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침례교 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외부적인 모양으로도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거보다도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제가 다음번 질문을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회에 어떤 목적이나 어떤 목사님 추구하시는 그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예배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교인들에게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 없이 숫자나 이런 것들에 연연히 하지 않으시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럼 목사님, 지금 이제 10여 년의 그런 긴 시간들을 지나 이제 새로 그 용인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아, 개척한 게 아니고요. 다시 건축하시고. 네, 건축하고 그렇죠? 그 뒤로는 13년이 돼, 지금 23년 됐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목사님 설교를 많이 접합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그런 그 환인과의 그런 교제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설교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다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것, 또 이렇게 좀 왈가왈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목회의 가치관, 성도들의 삶이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약간 이제 지나가시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죠? 왈가왈부 되어지는 네, 왈가왈부 예. 되어질 수 예. 있는 부분이 있다. 명확하게 좀 짚고 가시는데 네, 이렇게 예. 하셨는데 예. 이제 우리가 오늘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연히 있잖아요. 그런 네. 얘기들이 요즘에 하도.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예. 이제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나 이렇게 팽배한 경우도 네. 많고 또 예. 너무나 잘못된 경우도 맞아요. 많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네네. 싶었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근데 항상 이렇게 이제 균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균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 기준이죠. 그럼요. 근데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철저하게 기준이 돼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이건 것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명확하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살아계신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귐이라고 요약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신천지는 이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뭐 진의 교주가 만들었다는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이단이지만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 뭐 학자들이 명확하게 말하듯이.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거든요. 아, 네. 동의합니다. 이건 성령의 네. 조명으로 가능하고 그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다 학자들이 얘기한 그럼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신앙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가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멘. 예. 그리고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의 한 핵심은 성령과의 교제잖아요. 아멘. 성령의 교제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길로 그분의 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한다면 네.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에
또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용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왈과 왈부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을 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 오히려 정말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함께 휩쓸려가지고 또 네네. 입에 오르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왕왕받기에 그래서 목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목사님 이런 그런 담대함, 교인들이 200명이나 왔다 가고도 5명밖에 남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예배, 말씀 선포, 그 믿음의 그 담대함이 아주 궁금해지는데 목사님, 그렇다면 아마 분명히 목사님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라는 질문을 여쭐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80년대 미국에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대학원을 미국에서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죠. 아, 미국에서 공부 끝내시고 곧장 들어가시자마자요. 네네네네네. 예. 사실은 공부 중간에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제가 뭐 학교는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PhD 들어갔다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자유주의 쪽에서 그냥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아예 사역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아직 각인되어 있을 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근데 이제 그런 차에 저에게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 어떤 그 제 인생에. 그전에도 하나님 정말 인도를 따라 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말 어떨 때는 불가능한 일들도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랬는데 아, 네. 그 전환점이 뭐였냐면 1991년 9월경에 있었는데요. 그 제가 첫 번째 개척에 섬기던 교회예요. 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데 성도 반이 시험대로 떠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금식을 잘 못하는데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버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틀째인지 사흘째인지 저에게는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희미한 세미한 음성으로 또렷하게 어떤 그 말씀하신다 그럴까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했거든요. 뭐 이미 목회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아요. 저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걸 배워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라고 나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신실하게. 뭐 최선을 다했다고 아무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이렇게 그 어떤 감동이 주어진다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서 또렷하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이게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저녁마다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노방전도 팀 나가서 전도하고 아파트 한 집 다니면서 다 전단지 뿌려서 성경공부 모집해서 성경공부 가르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격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제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 그리고 제가 그분을 대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떨 때는 목회 잘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는 힘썼지 하나님 그분 자신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데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면서 그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인생의 그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라고 그럴까? 네. 이게 딱 보여지니까요. 그 저는 그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울고불고가 아니라 딱 선명히 깨달아지니까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만국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대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에 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네.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그렇죠.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의 회개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는 그 뭐라 그럴까 목회 교회 성장에 대한 그 노력이 순식간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이 말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했고 대학원에 있고 제가 프린스턴 신학 대학원에 들어갔다가요 신학 분야의 PhD로 근데 1년 가까이 있었는데 학교 이제 저하고 너무나 이렇게 신앙적인 네, 이해가 보니까. 물론 제가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나왔을 정도니까 네. 신학적으로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해도 기본적인 갇혀 있었을 네,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거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아까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건데. 네. 그 이제 나중에 더욱더 이제 연구하면서 이게 더 보여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보여지니까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이게 딱 보여지니까 이게 내려지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 초점이 더 이상 교회 성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점이.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셨냐면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성경을 새롭게 다시 읽고 뭐죠?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주로 외국에 있는 분들 또 고전들 귀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뢰에 대한 목적을 알았는가? 예를 들면 조나탄 에드워즈라고 미국에 난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철학자라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주시해 보고 예.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네. 그분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조나탄 에드워즈를 전공하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집회에 특강 오셨는데 강의하는데 에드워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시대 행하심을 알기 위해서 큰 항구로 이사해서 그 당시는 뭐 라디오 이럴 때 없을 때니까 배가 다른 지역에서 오면 그 사람들에게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어떤지 하고 계신지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게 당연히 안 돼. 어떻게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을 건가?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이 토대해야 되지만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매우 뛰어났고 그 지식은 정통적이어서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라고 제자들 얘기할 만큼 그랬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혀 없었거든요. 요한 5장에 명백하게 나오듯이. 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었거든요. 가르치는 건 정통인데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거든요. 마태복음 3장이 명백하게 말하듯이. 네, 네. 예.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건가?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때로는 테이프를 듣고 책을 읽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저를 세워가시더라고요. 빌려가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그전에도 성경을 몇 번 쭉 읽었고 뭐 통독도 몇 번 네. 했고 네. 당연히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그렇게 보니까 바울만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렇게 우리말에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 그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단어가 남성이라 그렇게 번역하면 옳지 않거든요. 그러면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영어 성경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도 보면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열려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도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하는 거였거든요. 아멘. 네. 이게 빌립보 3장에 뭐죠? 목중서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역을 소홀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만큼 힘썼거든요. 그러나 그의 목표는 사역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의 단 하나의 목표는 예수님을 하는 거였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돼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고요. 이게 돼야 자신의 의제가 내려져요. 사역을 하더라도 자신의 계획을 따른, 자신의 목적을 따른, 자신의 소위 말하면 의식을 따른, 자신의 목회관을 따른, 이게 내려지고요. 사실 하나님 이건 아무런 쓸모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에서 개운 세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세운 계획이 전혀 의미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보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했어요. 모세 마찬가지고 노아 마찬가지고요. 아멘.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멘. 명백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그 부분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 그 부분 잘 말하는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르다면 이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네. 뒷받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추구하게 하시고 추구한다니까 뭐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연구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냥 배우기로 추구하고 주님을 과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깨닫게 해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관한 시편인데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되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자기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처절한 만큼 반복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예. 처절한 만큼. 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비전도 보이시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면 앞서가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네. 이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뒷받침하세요. 아멘.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주님이 뒷받침하세요. 아멘. 네. 말씀 계속하세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렇게 개척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당에서 새로 네. 다시 시작하라고 그 네. 마음 주셨어요. 새벽도 네. 하는데. 네, 이후로요. 네네. 네네. 근데 그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제가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분당도 저는 어디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분당에 가까운 서울 이렇게 외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옆에 있던 교회, 앞에 있던 교회, 뭐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 다 분당으로. 이사갔거든요. 분당은 러시였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크게 세워지니까요. 네네.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게 유일한 목표, 목적, 이를 이제 빚어가시니까 이제 분당이 저는 어딘지도 몰랐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 파트 갔다 오다 보면 이렇게 고속버스 보다 보면 이쪽 이제 분당이라 사람이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가까운 데 있는데도. 근데 이제 전혀 제가 분당을 의식하고 있지 않았는데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주셔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성남에 살던 한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 다 분당 좀 데려갈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차로, 교회 차로 이제 그분이 나를 이제 분당을 한번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네네. 가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쪽 지역은 이제 입주한 지 4년 됐으니까 이미 다 정착됐고 이 지역이 이제 정자동 지역인데요. 내년에 입주할 거니까 네. 하려면 이쪽에 한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 딱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아하, 네. 가서 보니까 예배 장소로 쓸 수 있는 장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택부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택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그나마 비싸고 단독주택이 좀 싸더라고요. 근데 단독주택은 우리 아이가 세 아들에다가 부부니까 다섯이니까 방 두 개짜리는 좁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세 개짜리는 써야 되는데 5천만 원 전세인가요? 근데 우리는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어서 이달 사례비를 받아야 다음 달 이달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헌금 약속한 사람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인데 개척하라고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가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표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주님과 주님을 인도를 따라 주와 동의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네. 이 말은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아까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네.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일이. 예. 그래서 사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하. 그 제가 사표는 그 뭐 한 줄 아세요? 집에서 기다렸어요. 아하. 어차피 제가 할 일 아무것도 없었고요. 주변에 500만 꿀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그게 무모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분이 분명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아하. 이가 아니라 일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죠? 쭉 가르쳤던 거 정리하고 이제 교회를 사편했으니까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은 제가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식사 한번 같이 가자 그러더니 식사하고 나서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시죠. 그래서 봉투 하나 주는데 열어보니까 3,00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짜로 분당 가서 이제 사택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한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되게 그런 식으로 채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시는 것이 사역이고요. 명확하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려면 그분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처럼 모세가 그랬고 나중에 성경에 다윗이 그랬고 그게 바울이 그랬고 하나님 귀한 사람을 다 그랬어요. 그들은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 이게 돼야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어져요. 목회도 내 이름을 위한 목회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돌이켜지기 전에는 나름대로 신실하게 할지 몰라도 목회하고 내가 이렇게 결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 평가와 연결돼지고 그렇죠. 이게 결국 내 모든 것과 연결돼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 거라고 그러지만 결국 내 목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대야 이게 내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 계획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도 하신 데 순종하는 것 온 사람으로 그게 내 삶의 목표고 그래요. 그게 목적이고 이렇게 따라가면 그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리세요. 네. 기도를 통해서 알리시기도 아멘. 하고 때로는 뭐 예배 아멘. 중에 알리시기도 하고 예.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깨닫기도 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통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 이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가면 주님이 뒷받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그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가는 삶과 예배는 밀접하게 연결돼요. 아멘. 하나님 중재 네. 예배는 이게 분리 안 네. 돼요. 예. 빌립보 3장 3절을 보아도 명확하고요. 이게 분리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가르치려고 그랬던 것처럼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말랑말은 예배인가. 사람이 많게 모이고 적게 모이고 떠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왜 그렇게 깨닫게 하셨는가? 교회를 세워갈 때 지금 이렇게 가면 언제 교회가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되자마자 네. 네.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쫓아내고 있으면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선명을 보게 하심으로써 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보이신 그래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죠. 목사님의 선택의 여지 없었던 거는 이해가 갑니다. 네네. 목사님께서 선택하시고 목사님이 걸어가시면 되니까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따라오셨을까요? 이게 질문을 참 잘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저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고 소위 하나님이 산다고 우리 계획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 그리 향하고 그분의 목적에 삶이 드리지기 원하는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이건 성경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경 전체에서. 네. 근데 여기 핵심 하나님 임재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저를 돌이켜 주시니까 제가 계속 설교하니까 잘 우선적으로 잘 따라온 사람이 제 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되니까 제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어디서부터 참 모범적으로 살아왔어요, 제 아내는요. 네. 그래서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그냥
그러면 뭐 100% 순종했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럼 당연히 그럴 것처럼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온 거죠.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자기는 너무 이해가 안 될 만큼 뭐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순진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이 유일한 목표가 된 삶으로 나름도 그 전에 신실하게 신앙도 했지만 전환되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주님과 동의한 어떤 그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확장되고 이런 게 아니라도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면 빚으세요 주님이 성경에 우리를 빚어가시잖아요. 아멘. 예. 명확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된 삶이 안 되면 안 빚어집니다. 맞습니다. 계속. 왜냐면 아무리 빚어도 네. 우리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 빚어집니다. 네, 계속 무난정이죠. 네네. 예, 정말죠. 네, 왜냐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네. 원하는 것만 추구해요. 그리고 내가 삶이 조정되기 원하고 내가 대가집을 요구되면 모른 척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빚으시기 원하셔도 사랑하셔서 안 빚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그래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 빚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주님의 인도하심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 성경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루셔도 빚어지는 거죠. 그렇게 빚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하나가 남편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뒤에서 못 붙잡겠다 다루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금동 있을 때 이렇게 개척한다고 그럴 때 한 예를 들면 제 아내는 살림해야 되는 건데 이달 생활비를 받아야 생활하는 건데 저거는 아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 사표는 이달 생활비도 없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단돈 한 푼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한번 개척하자 같이 하자고 했던 분이 있었지만 한 부부가 그분이 뭐 우리 뭐죠?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린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뭐죠?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셨기 때문에 노를 못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때는 제 아내 표현에 이 머릿속이 허해진대요. 아하, 네. 찬성은 못하지만 반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머릿속이 허해진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 표시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여태까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아마도 사모님께서 머릿속이 하얘지도록 그렇게 난감해하시면서도 따라올 수 있었던 또 가장 큰 그 관건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뭐 사는 거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네. 뒷받침하시기 분명합니다. 네, 네. 아멘. 네. 예. 사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속에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때 열매 맺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자, 목사님 이제 시간이 거진 다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목사님과 그냥 몇 날 며칠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간증을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청취자들에게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림 목사님 앞으로는 이 목사님께서 그 한국의 용인에서부터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편만해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바가 있는지 이렇게 여쭤봐도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한 예만 좀 들고 포함된 얘긴데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해외 사역만 하더라도 제가 포도남교 담임 목사이지만 사물교 선교 회장이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길수 목사님이라는 분 부회장님이 같이 이제 연합이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들의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이제 목사님 초기파들 모여서 같이 같은 목적으로 해요. 네. 그런데 사역이 지금 여러 나라의 사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최근에는 지난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그럼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열어가시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군선교를 열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군선교를. 네. 그런데 예. 섬기다 보니까 군에는 부흥이 온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너무나 놀랍게. 아멘.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지금 ROTC 뭐죠? 그 학군단이 전국 113개 대학이 있어요. 그 군성교 연합회하고 이제 하나님 많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같이 연합돼서 조인트 돼서 지금은 우리 사문교 선교의 팀들이 113개 대학 ROTC 학군단의 전체가 간사들 세워져서 신의 다 섬기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리고
뭐죠? 무무대 훈련 받을 때 또 상무대, 부사관 학교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이들을 군에서 이제 캠퍼스로 돌아오는데 캠퍼스에서 이들을 담아야 되겠다. 또 기존의 캠퍼스 학생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캠퍼스가 40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네 대학 캠퍼스가 2년제까지 포함해서. 근데 지금 230개 대학의 간사들이 세워져 있고요. 우리 목표는 403개 다 세우는 건데 할렐루야. 이제 네.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합니다. 아하, 네. 이미 학군단 신은 113개 대학, 주요 대학은 다 포함됩니다. 장피학이라고 있고요. 네네.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의 단기 선교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과정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지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두 명이 한 조가 1년씩 20대 11조를 드리자 이런 막 본인들이 그래가지고요. 두 명을 한 조로 어느 이제 국에 봅니다. 우리 지금 한 예를 들어 우리가 보낸 한 지역은 99% 이상이 무슬림이 나라입니다. 네. 한 나라는 갑니다. 물론 거기 현지 시니어 선교사 계십니다. 지도 선교사로 하는데 갑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두 명이 갑니다. 아. 그럼 네 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이들이 1년 뒤에 나오면 다른 두 명이 6개월 가면 계속 네 명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사역보다는 이들의 양육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네 명이 젊은이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기존 선교사님들이 못하던 그런 나라인데도 어린이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아. 교회 청년부가 생기고요. 아. 이들이 간 지 6개월 만에 현재로 간증하고요. 이들의 그 유익이 코이커보다 어떤 분이 몇십 배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한 명당 교회에서 100만 원 남짓 보조합니다. 그래요. 생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사는데 이들이 리더십이 양육되고요.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이번에도 바로 제가 지난주에도 두 명이 새로 들어오고 그 전주에 두 명이 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지난번에 수영로 교회에서 KWMA 주체로 세계 선교대회 있었거든요. 네. 제가 또 KWMA 이사기도 해요. 네네. 거기서 이걸 발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하. 제일 중요한 시간에 또 발표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랬는데 뭐죠? 이렇게 군, 이제 캠퍼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맡겨도 만 원인데 네. 이 아끼는 이분들이 후원하게 되면요. 이들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매년 1,000명을 250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는 디아스포라 2세들도 보내려고 합니다. 아멘. 네. 아주 귀합니다. 네, 네. 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확실하게 주는 게 되어질 것 같아요. 이 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이 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 세운 게 청년 사단법인 청년선교인데 영어로 Y미션입니다. Y미션쯤 뭐 ORG 들어오면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년선교회요. 네. 청년선교 사단법인. 그런데 네, 네. 예, ymission.org인데요. 네. 만 원씩 교포를 도와내시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이 거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네. 군에서 그토록 놀라우게 역사하신 일들이 옮겨오고 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따라간다는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자원은 네. 너무나 좋은데 적은데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신 걸 보고 어떤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은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원한 분도 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네네. 어떤 분은 네. 100만 원씩. 아, 보세요. 월급 웬만큼 받아도 돼요. 자기 힘들어요. 다 헌금하고 한 달에 그럼요. 30만 원 한다. 아유, 이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네. 100만 원, 300만 원. 우리는 기본 그 회원은 기본 회비가 30만 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냐하면 돈 좀 내놓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비전에 헌신된 사람이라야 아멘. 의견을 내더라도 정말 하나님 충전을 내죠. 아멘.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렇고 후원회원들 한 달에 만 원씩 이제 이분들을 네네.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네. 이토록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얘기가 이제 점점 많이 더 길어지고 정말로 많은 비전들을 나누고 싶은데, 자, 목사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훌쩍 이제 한 시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네. 이제 마무리로 네. 우리 이민자들의 사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우리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곳으로 설교 말씀 보내주시는 것도 아마 그 일환에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아, 안타까움이 있거나 아픔 속에 있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어느 부분에 흔들렸기 때문일 수가 쉬운데 맞습니다. 자, 목사님 그분들께 짧게 도전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의 99.99%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면 아까 안다는 말은 단순 교회 정식이 많은 게 네, 아닙니다. 네. 알면 환경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동참,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동참되어지면 주님이 뒷받침하십니다. 이거보다 복되고 이거보다 뭐죠? 보람 있고 이거보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우리 교포 성도님들이 다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땅에 보낼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아, 네. 그 시대에 분명히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발견하시고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앞으로도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를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요, 목사님. 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부분에 사역이나 일의 중요성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더 그 친밀함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양육과 또 그런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앞에 당면되어진 일들 가운데 파묻히고 사역에 파묻혀서 막상 우리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도외시하게 될 경우가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뒷전에 앉아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주여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귀한 분들과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위해서는 웹페이지 chtvus.com을 찾아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방송 주의 은혜라는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를 라디오를 통해서도 그리고 AM 1230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